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조금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 0.8% 하락으로 딱 봐도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상승 종목도 하락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체감지수도 매우 나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도는 개인 1,100억 매수, 외국인 1,400억 매도, 기관 연기금은 보합권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란시 기준 연기금 매산해보자면 하나솔루션, 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삼성SDI, 현대건설, 포스코케미칼, 한전기술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1% 정도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고 그 다음에 하락 종목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의 환율은 보합권을 나타냅니다. 1307.5원. 미국 선물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CPI를 앞두고 현재 눈치 보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선물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8천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적은 수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나스닥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도 영향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종들이 큰 하락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특징주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 소식에 건설주와 원전주가 엄청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한국 조선이 전 세계 선박의 발주를 절반 이상 싹쓸이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주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들은 전부 다 하락 중 포스코와 삼성물산이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조선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건설 관련주, 그리고 풍력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여행 관련주, 원숭이 도창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게임 관련주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시 기준 외국인 매수를 해보자면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KT, 두산 에너빌리티, 덴티움, 하나솔루션, 현대차, OCI, 현대건설, SK를 매수합니다. 빠이요!